오신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과 그리스도교입니다. 저희 바울딸 출판사에서 여성과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으로 세 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1권하고 3권을 번역을 했고요. 2권은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어떻게 제가 이 책을 보고 또 번역하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나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걸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 금방 대부분은 잡혀요.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수연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쉽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여성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스도교 역사도 지금 2000년이 넘어오면서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2시간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인연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그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 두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 가톨릭 여성 신학회라는 단체하고 가톨릭 여성 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지금 20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20회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에서 종교학하고 신학을 공부해갖고 가톨릭 여성 신학회라는 곳에서 활동을 아주 초창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여성 연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가톨릭 신자, 여성 신자인데 대학교에서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여성들. 근데 신학이나 종교학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 있죠. 인문, 사회, 뭐 자연 이런 쪽의 것들을 다 공부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연구원을 한 거고요. 가톨릭 여성신학회는 제가 속해 있는 여성신학회는 우리 그 교회 안에 여성수도자 장상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도회들 모임, 최고 지도자들 모임인데 거기서 전체 수도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성 평신도, 그러니까 저처럼 신학을 공부한 여성 평신도와 또 수도자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함께 이 모임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신학회에서 한국 가톨릭의 여성에 대한 교회 안의 여성, 그리스도교 안의 여성에 대해서 좀 잘 무지하고 잘 모르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줄까 그러다가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이 이전에도 뭐 다른 번역서들 얘기도 하고 저서를 얘기도 했었습니다. 몇 분 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총무위를 하다가 번역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여성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교 여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렇지만 그 제도교회에서는 이 여성들을 또 얼마나 잘 자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번역이 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여성으로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강인하게 버텨냈구나.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그 전체 2000년 넘는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놨죠.
지금 교회를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시고 지금 올 상반기에 여성 부재에 대한 연구단을 교황청에서 꾸려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여성 부재가 뭔가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 그다지 여성 부재에 대한 글이나 뭐 어떤 반응이 그다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성 평신도도 그렇고 여성 수도자도 그렇고 아주 조심스러운 분위기고요. 또 당연히 그래서 여성 사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성이 사제가 될 수 있어? 이런 그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여성이 교회 제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 역할을 한다,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내지는 성사를 집행을 한다 이런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여성과 그리스도교를 보면 때로 어떤 시대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여성들이 교회에 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지만 골로만 성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일하는 골로만 성교센터에서 선교 사제가 한 분 수품식을 했어요. 그 수품식을 하는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외방 선교회이기 때문에 골로바에는 외국 서양 신부님들이 연세 드신 신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50년, 60년 정도까지도 계신 신부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요. 그 사제 수품식을 하고, 하는 동안에 한국의, 이 제대 앞에 많은 한국 사제분들과 외국 선교 사제분들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품식에 참석한 많은 신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1층, 2층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저는 시간 한 10분 전에 갔는데 성당이 꽉 차서 못 들어가고 보통 요즘에는 성당 바로 들어가기 그 입구에 의자를 간이의자를 놓고 화면을 만들어 놔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수품식을. 근데 수품식 내내 그 화면이 비춘 곳은 제대와 그 이제 선교 사제가 수품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거기에 신부님들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수품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결혼식과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은 남녀가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남자 여자가 함께 있고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죠. 근데 수품식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 사제가 되도록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과정이 빠져있고 신부님들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냥 뭘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만의 잔치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부재가 되고 사제가 되고 그런 건 떠나서 분명히 그 부모님도 계시고 당연히 어머님도 계시고 친척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감사하고 서로
보시면 토지나 뒤에 소개글, 그 추천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글이 딱 나옵니다. 여성은 눈에 띄지 않고 침묵해야 한다. 이 구절이 복음서, 우리 신약성서에도 바로 나와요. 복음서에는 나오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나오지 않는데 바울서관에서부터 벌써 여성은 조용히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미사에 참석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서 즉각 질문하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한테 물어보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침묵해야 하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주로 나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교 전승 안에서 여성들이 없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오신 분 중에 우리 선생님 중에 여성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교회에 계신 교회든 가톨릭 교회든 당연히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 이 책이 여성들이 정말 과연 없었는가, 정말 잃어버렸나, 우리는 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는가, 찾아볼 수 없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그리스도교라는 책은 사회구조의 하부를 이루며 교회 구성원의 절반이 넘는 여성의 시각에서 우리 여성 성각자들, 여성 선조들이 일으킨 창조를 위한 파괴적 소용돌이를 밝혀준다 라고 이 이야기는 그 저희 한국교회 역사에 정통하신 조광 교수님 있으시죠? 조광 교수님이 저렇게 딱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전승을 보면 여성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게 전체를 딱 세 번을 딱 전체를로 한마디로 하면 요 글로 딱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여성은 둘로 나뉜다. 제가 여기 전체 이 메모 이것이 이제 사회 아니면 역사 전체 인간 역사라고 보신다면 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것이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여성이라고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의 모습이 저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교에서 성모 마리아는 누구나 다 따라야 할 모범이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반면에 하와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한 하와는 그리고 하와의 딸인 모든 여성들은 침묵해야 되는 존재, 눈에 띄지 말아야 되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동정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동정, 어떤 결혼을 하고 남자와 함께 살고 이런 여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정녀, 그래서 동정생활을 하고 수도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바람직하다. 성모 마리아를 따르는 여성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수도자로서 후배들을 키우고 그 후배를 키울 때 모성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면에 기혼 여성은 교회 안의 남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여성의 몸은 타락한 몸. 이런 식으로 딱 이분법을 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동정녀요 수도자인 여성들도 때로는 너도 여자이니까 하와의 딸이다. 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이것 때문에 여성들은 늘 2000년 동안 조금 조용히 숨죽이고 자기가 없는 듯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사랑의 모성으로 감싸는 이런 여성, 성모 마리아. 이것이 그리스도인, 여성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그런 존재인 거죠. 제가 많은 성모자상이 있는데 한국의 성모자상 그림 중에서 가장 푸근하게 느끼는 성모자상 신순아라는 화가분이 그리는 거죠. 예, 그저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 얼굴이나 이런 모습도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모습들 더 바라보고만 있어도 제가 이렇게 별로 모성이 강하지가 않은데 이미 모습을 보면 나도 좋은 엄마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좋은 성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어떤 관점들이 있었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 하면은 먼저 동정성, 그러니까 처녀, 동정성이라는 것은 처녀성을 말하는 겁니다. 처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성성, 어머니, 어머니라는 것. 어머니 됨에 굉장히 초점이 되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 세 가지로 마리아에 대한 아주 다양한 관점들이 나와요. 먼저 동정성, 처녀성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은 혐오적인 존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들은 혐오주의를 낳게 하는, 그러니까 곧 유혹할 수 있는 누구를 특별히 복신 사제들 유혹하는 분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요, 성모 마리아는 남자와, 그러니까 요셉 남편이 있었죠. 요셉 성인이 있었는데 두 분이 합방을 하고 예수를 잉태하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성모 어머니의 동정성은 가부장제와, 즉 남자와의 단절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 갖지 않고 예수를 낳았다. 하느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가부장제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시면, 말씀과 처신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시대에 유대사회에서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남자의 하나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성을 다른 남성들과 똑같이 제자들과, 당신의 제자들, 소위 열두 제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셔요. 특별히 병들고 아픈, 그러니까 내쳐진,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유대 종교에서도 버림받은 여성들을 소중히 병을 치유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가부장제를 끊었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 모성성을 보면서 성모님의 그 모성은 마치 성령으로 잉태하신, 생명을 낳으신 것처럼
여신으로서, 여신과 같은 의미로서 이 세상을 품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교라는 틀을 깬 영역입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묵주기도 아주 많이들 하시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는 세계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남신이 있으면 그 짝이 꼭 여신들이 있어요. 근데 남신들은 좀 무게감 있고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여신, 짝인 여신에게 신자들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성모 어머니가 너무나도 큰 우성, 너무나도 큰 넓은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신처럼 우리의 아픔과 또 어려움, 고민 이런 것들을 대신 들어주시고 남신께 얘기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건 종교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느님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기도 해요. 사실 저희 주님의 기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하느님이 아버지이시기만 한 존재인가.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돌아온 탈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손이 한쪽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쪽 손은 여자의 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돌아온 탈자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느님은 그런 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좋은 짓을 해보았어도 너 그것 봐. 그렇게 내 품을 떠나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가서 끌어안아 주신 아버지와도 같고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다. 강한 남성성으로 품어내고 또 따뜻한 가슴으로 다독여주는 그런 엄마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성성을 가지고 여성성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딱 왔을 때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요, 성모님은 결국은 그 말씀을 따르지만 굉장히 당돌합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자녀분을 키워봤으면 아실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은 꼭 왜? 몰라? 얘기하기 싫어. 굉장히 당돌하게 탁 표현을 해요. 사춘기 때 특별히. 근데 성모 마리아가 사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도요, 10대이셨어요. 10대. 왜냐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성들이 보통 결혼하던 때가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곧 청혼이 들어옵니다. 10대예요. 지금도 10대에 보통 2차 성징이 여성스러운 몸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가 10대거든요. 사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춘기 자녀가 하듯이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순종하시죠. 그래서 딸이죠. 그리고 그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느꼈을 그 불안, 그리고 당시 시대에 보고서에도 나오죠.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딱 나오죠. 끌려오죠. 끌려와서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마리아의 그 성령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그런 순종을 교회에 순종해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여자들은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또 마리아를 좋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뭐냐면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애제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은 나의 애제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한 핏줄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 십자가에서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다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의 핏줄의 어머니가 아니라 전 사회를, 특별히 가장 낮은 자들을 품어내는 어머니의 모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관점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사실은 한때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 여성과 그리스도를 번역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여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사회적 모성 이런 것에 있어서 제가 제 이기심을 떨쳐내고 한 아이, 저희 집만의 아이들을 떨쳐내고 그렇게 넓은 사랑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성이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감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제가 예수님을 복음서에 나온 그런 예수님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사랑, 제 남편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제 남편한테 권봉현이 제가 당신보다는 난 예수님을 더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여성들의 모습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여성들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또 뭐에 매력을 느꼈냐면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성모 마리아 하면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특별히 북주기도를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집에 저녁에 이제 마시고 놀고 이렇게 보면 무섭잖아요. 지금 북주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성모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북주기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피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체험을 제가 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 제가 사실 저희 자녀가 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살 정도 아들이 있고 근데 4년 전 여름에 제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들을 잃을 때 사고였어요. 그 아이가 뭐 아파서 병을 앓다가 간 건 아니고 여름에 놀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마치고 이러는 과정이 시간상으로 제가 이제 119를 부르는 이렇게 시간을 딱 재보니까 그 기록이 나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하면 그 아이가 물에 떠내려간 시간이 한 20분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 멀리까지 그러니까 100m도 넘게 떠내려가는 동안 쭉 아이가 대자로 그 생존 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이를 먼저 보냈죠. 그리고 나서 집에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굉장히 아이를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뭐 내가 살아야 되는가 뭐 이제 이런 고민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울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왜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속절없이 보내셨나요 하고 제가 좀 원망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성모 엄마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거의 별거 없게 있지 한 7시간 그러니까 성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7시간 정도 매달려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하시면서 편안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지내시지 않았죠. 거의 노숙 생활을 하셨죠. 당시 십자가형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 옆에 우도 좌도 강도들도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통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3, 4일? 일주일까지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잔인함이 뭐냐면 그냥 뻘거벗겨서 산 꼭대기에 있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자기 몸에서 모든 짐, 생명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그게 가장 가혹한 거거든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수치스럽기도 하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이제 목이 마르고 피도 마르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 그래서 죽었나 살렸나 그 저희 교수님도 예수님한테 쓴 모를 입에다 찔러 넣죠. 그리고 진짜 목에 진이 다 빠졌는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리죠. 도대체 찔렀을 때 아직도 물이 많이 피가 월컥 나오면 아직도 죽을 때가 많이 남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찔렀을 때 얼마 나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쫓기고 미움을 받는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7시간을 숨을 죽이면서 엄마 마리아가 멀리서 흐느끼면서 그 모습을 다 보신 거죠. 7시간에 눈도 못 뜨고 제대로 한번 처음에는 미친 듯이 울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7시간 동안 계속 통곡하기 어려우면 나중에는 거의 지친 반실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조롱당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만난 게 그 엄마 말이야.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보호해줄 수 없었던, 지켜낼 수 없었던 그 엄마 마리아를 제가 만나면서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많은 피에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조각상이 가장 유명하죠. 저는 처음에 미켈라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상 보면 참 사실은 그게 처참하고 끔찍해 보이지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아름다워 보여요. 성모원이 특히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나이가 한 50쯤 됐을 거예요. 제가 10대에 예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성모 어머니는 곧 때가 50대예요. 제가 내년에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데인데 너무너무 곱고 고결하고 깨끗하죠.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자식을 잃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는가. 자식을 붙들고 시신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고 자기 가슴을 쥐어 뜯어도 쉽지 않은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장면은 오히려 굉장히 망가진, 그러니까 예수, 이 시신도 굉장히 망가진 모습이고 굉장히 뭔가 마리아 모습이 조금 망가진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피에타상을 가져왔는데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계속 들여다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당연히 예수님은 돌아간 시신이니까 요지부동인 상태겠죠. 그리고 오랜 노숙생활, 1년 넘게 노숙생활을 했으니까 뼈밖에 안 드러난 그런 가난한 모습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자기 품에 받았을 때의 그 엄마의 상태는 사실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시신, 살아있는 시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정도 생각도 다 죽어버린 그냥 숨은 쉬어지니까 숨만 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잃고 엄마로서는 진짜 이제는 자식까지 잃어버린 정말 형편없는 어미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엄마, 인간, 마리아, 성모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구나. 조금은 알게 됐구나.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팠는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잃었지만 더 많은 아들, 박해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품을 수밖에 없었나. 그거를 조금 이해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엄마, 아픈 엄마, 그리고 그 아픈 존재들을 끌어안은 엄마의 아들, 아들과 함께했던 여인들 이걸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 예수와 여성들이 있어요. 제 제목을, 제 큰 제목을 보시면 예수 곁을 지킨 여인들, 여성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저희 책, 여성과 그리스도의 그 책에 보면 제목에 예수와 여성 제자들, 초대교회의 여성들 이렇게 딱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용감하게 딱 말했죠. 사실 복음서에는 열두 제자 말하지만 열두 제자 중에 여성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열두 제자와 더불어 함께했던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 그 여성 제자들이 누구냐? 보시겠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마르타예요. 벨라스케라는 그 유럽의 화가가 그린 건데 마르타의 모습을 딱 보면 팔뚝 보십시오. 마치 시장판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자기 몸으로 먹고 사는 그런 여성의 모습, 투박한 모습이 딱 나와요. 그리고 저기
여동생 마리아는 저 구석에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 책에서는 여성 제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르타를 보면은 그 옆에 어떤 남성이 있죠. 이 남성은 누굴까요? 누군 것 같으세요?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또 이 두 자매에게는 나자로가 있죠. 나자로일 수도 있고요. 또 아마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혹시 베드로 혹시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마리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며칠 굶었거든. 맛있게 해줘. 푸짐하게 해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야, 너 혼자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다 먹을 거 준비할 수 있겠어? 자, 네 동생 가. 네 동생 저기 있잖아. 데려와서 같이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사실 복음서 말씀도 성경 말씀도 그 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완벽하다. 이건 하느님이 딱 찍어주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이 그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서도 그래서 물론 그렇게나 막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만 조금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느 정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보면 지금 교회에서 우리 여성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각 본당에서 아마 마르타와 같은 일을 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으시죠. 성당에서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음식 만드셔야 되고 부활절 되면 부활 계란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마르타가 근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당당합니다. 예수님한테 다 가서 얘기해요. 물론 나자로가 그랬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부축했는지 동생도 와서 같이 일하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당당해요. 그리고 나자로 자기 그 형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죠.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고 당돌한 마르타를 사실은 사랑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 같이 좀 어느 정도 의존적인 면도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싶어하는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도 또 거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주위에 아주 각양각색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그 여성들을 내치지 않아요. 너는 가서 음식이나 맛있게 만들어 와. 너 어디 감히 나한테 따져? 내가 볼일 보고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봐요. 사마리아 여인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에 나오죠.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어요. 다섯 명의 남편들과 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함께 살아요. 근데 이 남자랑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한대요.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제가 유혹자, 유혹녀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죠. 근데 시대상으로요. 그 사회적으로, 성서적으로 당시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간 반면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그 땅을 지켰어요. 자기 집을. 그러니까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거기 군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군인들이 집도 불태우고 재산도 뺏어가면서 사람을 죽여요. 누굴 죽이냐? 대부분은 남자를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어린이도 죽여요. 여자는 죽이기도 하지만 죽이는 것보다는 육체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번의 결혼을 했다. 이것은 다섯,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다섯 번의 강대국에 침입을 받았고 그러면서 짓밟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와 만났을 당시에는 로마, 예수님도 로마 식민지 치하에 계셨던 거죠.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른 강대국들은 그 다른 나라를 침입하면은 거기 여성들하고 결혼해도 된다라고 절대로 결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 모든 여성이라면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의 아픔, 고통을 겪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래서 너희는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혼혈인들을 튀기 막 이러면서 놀리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죠.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혼혈인인 인순이, 가수 인순이 그러니까 디바잖아. 디바라고 그러죠. 노래 잘한다고 그러죠. 지금 인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 아동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섯 민족이나 됐던 거예요. 여섯 민족. 사마리아인까지 하면 일곱 민족이 바글바글.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많죠. 지금 뭐 우리나라 다니엘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여기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섞인 거예요. 섞여도 한두 개가 섞인 게 아니라. 그래서 멸시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했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남자건 여자건 다 싫어했는데 우물가에서 저렇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성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원자다 라고 다 그 동네에 알리죠.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사마리아족이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제자다 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향유 바르는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냐면 소위 말하는 몸을 파는 여자라는 취급을 받죠. 전형적으로 그 유혹자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브라질 이런 남미 쪽의 그림을 구하기가 참 성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향유 바르는 여인이 예수님한테 뿌린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거냐면 보통 이 유대인들이 하루 노동을 하고 버는 돈이 1데나리온 정도예요.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 정도의 임금, 1년치 임금,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뿌리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값비싼 것을 왜 돈을 함부로 흘려버리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중에는 회계 담당이 있었겠죠. 노숙을 했어도 그래도 회계 담당이던 아마 유다가 회계 담당을 했을 것이다. 특별히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자한테. 손도 모으시고, 발도 모으시고. 그래서 곧 당신에게 찾아온 십자가. 예수님은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을 받으면 사실 거기에 향유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 받고 그냥 임시로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미리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제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다른 여성들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처음 알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성입니다. 최초의 예수 부활 선포자죠. 근데 나중에 복음서, 요한복음서에만 가도 잊혀져요. 베드로와 예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했고 제일 처음 알았다. 그래서 잊혀진 여성 중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예수님이 한 번으로 인간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예수님과 친구이듯이 그런 것이 이제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예수님한테 저희 남편님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휴식 시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성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